그 암이라고 하면 스트레스라고 많이 말씀하시잖아요. 그렇죠. 예. 예, 제 주변에 이렇게 후배들도 보면 정말 지나치게 건강을 챙긴 애들이 있어요. 막 예. 영양제 막 놓고 언니도 건강 염려증. 네, 예. 그럼 맞아요. 그래서 뭐 아 뭐 조금만 뭐 이상 있으면 나 가서 뭐 좀 검진을 받아야겠다. 막 그리고 약은 약 봉지를 개가 약국이에요. 예. 일명 뭐, 이름이 김성경 김약국이에요. 걔가 이렇게 예.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건강을 챙기는데 근데 걔가 그런 폐암이라는 선고를 받았어요. 그래서 저는 되게 아이러니한 게 정말. 그렇게 건강을 챙기는 아이가 스트레스였나? 그래서 폐암이 이런 얘기를 듣는 건가? 예. 그렇죠. 아니면 주변 환경인지. 예. 그래서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이제 사람 몸을 봤을 때 여자하고 남자하고 좀 다른 게 있어요. 뭐냐면은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음기가 좀 강하고 뭐든지 좀 축적하는 이런 성향이 있거든요. 그래서 지방도 축적이 잘 되고요. 외부에서 나쁜 게 들어왔을 때도 이걸 배출하는 능력이 남자보다 월등히 떨어진다는 얘기를 합니다. 또 하나는 왜 우리가 간이라는 장기는 침묵의 장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근데 이 폐는 한방에서 얘기할 때 좀 약간 교활한 장기라고 얘기를 해요. 교활해요? 네. 이게 왜냐면은 폐는 우리가 가슴 안에 있지만은 외부에 있는 장기하고 똑같은 거예요. 왜냐면은 코, 목 이쪽으로 들어왔을 때 외부의 공기에 맞닿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좀 많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. 아~ 혹시 그 후배의 남자친구가 담배를 많이 펴서 간접 흡연으로요? 아니 선고를 받으려면 핀 사람이 선고를 받아야지 피지 않고 건강 관리한 사람이 선고를 받아 이런 억울한 경우가 그쵸. 생길 수 있잖아요. 네, 맞습니다. 간접 흡연도 굉장히 중요한 폐암 원인 중에 하나이거든요. 그래서 여하튼 비흡연자에서 왜 폐암이 생겼는가? 그거는 사실 뭐라고 하나 이렇게 뾰족하게 얘기하기는 어려운데 최근에 이제 간접 흡연 내지는 뭐 미세먼지, 이제 환경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사실 그분도 원인이 뭔지는 사실 불분명한 거거든요. 그래서 이 비흡연자, 그러니까는 어떤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환자가 암이 생기는 건 사실 랜덤입니다. 증상은 그러면 전혀 알 수 없으면 정기 검진이라든가 그거밖에 없나요? 예, 그러니까는 지금 사실 국제적으로 이제 조기 검진하는 방법이 흡연자에 대해서는 있는데요. 예. 우리나라처럼 비흡연자의 이 폐암 빈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사실 비흡연자한테 어떤 식으로 이제 조기 검진을 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해라라는 가이드라인이 현재는 사실 없습니다. 좀 아쉬운 부분이기도 하네요. 네, 네. 실제로.